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남동에 있는 미슐랭 빅그루망 야키토리묵에 다녀왔습니다. 2021 미슐랭 빅그루망에 새롭게 선정된 김병무 셰프가 이끄는 야키토리 전문점이며 매일 손질한 신선한 토종닭을 최고급 비장탄으로 구워낸 오마카세를 선보이는 곳입니다. 오마카세는 야키토리와 식사 위주인 1인 35,000원과 1인 18,000원의 야키토리 코스로 1부와 2부가 나뉘어 있는데요. 저는 일행과 함께 5시에 시작하는 18,000원의 1부로 예약 후 방문하였습니다. 내부는 화로가 중심인 오픈형 주방으로 길게 카운터 좌석이 자리하면서 뒤쪽으로는 테이블 좌석이 있는 구조였으며 메뉴판에 주류 주문이 필수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야키토리와 술을 곁들이기 좋은 조도였습니다. 기본 안주인 양배추로 준비 운동을 하다 보면 코스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음식이 제공되는데요. 파슬리와 핑크페퍼가 뿌려진 닭간으로 만든 파테를 바게트에 뻑뻑히 발라주고 블루베리 콤포트를 얹어줍니다. 테레누에서 맛보았던 푸아그라 파테를 캐주얼하게 맛보는 것 같달까요? 흔히 접할 수 있는 순대간과 유사한 내장의 진한 고소함이 입에 정말 잘 맞았고 첫 번째 주류로 선택한 비에이비뉴와 환상적인 궁합에 연신 감탄하며 먹었습니다. 닭간 파테로 기대감이 업돼 있는 상태에서 본격적인 야키토리로 닭가슴살이 나왔습니다. 닭가슴살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뻑뻑살인 만큼 예상되는 육질이 있었는데요.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마치 소세지처럼 뭉클하니 육즙이 팡 터졌고 간간하면서 진득히 퍼지는 훈연향이 와인의 오일리함과 잘 어우러집니다. 이어서 기름기가 살짝 더 추가된 부위인 다리살로 더욱더 부드럽게 퍼지는 식감과 표면의 크런치함을 느낄 수 있었고 파의 단맛과 겉면의 짭짜름한 소금간이 섞이면서 입안에서 미끄러집니다. 홀스레디쉬가 산미로 또렷함을 주면서 갈수록 화려해지는 맛이 술안주로 제격이었습니다. 게다가 완급 조절도 분명했던 것이 중간에 토마토로 개운하게 입가심할 수 있었는데요. 마치 쫄깃한 스펀지 같던 버섯까지 향긋하게 입안을 리셋해줍니다. 시각으로도 느껴질 만큼 상반된 두 가지 야채로 한텀 쉬어갈 수 있었고 이따금 곁들일 수 있던 따뜻한 미소장국은 일반 장국의 투명함과는 사뭇 다르게 점도 있는 고기 육수로 뭉근했으며 진한 감칠맛으로 여태껏 나온 야키토리보다도 짭짜름했습니다. 돼지고기와 포슬포슬한 감자를 곁들이면서 밸런스를 맞출 수 있었고 속을 풀어주면서 국물 안주로 좋았습니다. 다음은 닭다리스러운 촉촉한 식감이면서도 좀 더 육즙이 가득 찬 허벅지살로 시치미를 살짝살짝 찍어 먹으면 두 조각이 아쉬울 만큼 노릇한 기름맛의 찰떡입니다.
개인적으로 코스의 가격이 혜자스러웠던지라 주류를 곁들이기 더욱 좋았던 공간이었는데요. 포장마차의 스테디셀러인 닭똥집이 나왔습니다. 고막으로 어석하게 씹히는 꼬독한 울림이 느껴질 정도로 모래집 겉면은 탄탄하면서도 속은 촉촉하게 찐 것처럼 먹기 편했으며 즐길 수 있을 만큼의 피맛이 스쳐갑니다. 추가의 간이 필요 없을 만큼 짙은 풍미에 식감의 재미까지 강력했지만 더욱 자극적이게 먹어보고자 이것저것 곁들이게 되는 마성의 메뉴였습니다. 코스의 마지막 부위인 염통입니다. 모래집 바로 다음 순서를 노렸다 싶을 정도로 극과 극인 식감으로 야들야들한 이 맛을 음미할 수 있었고 이대로는 식사를 마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직원분께 여쭤보니 같은 좌석에서 계속해서 식사를 진행할 수 있는 예약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두 번째 와인과 함께 제 이막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메뉴판 뒷장에 따로 준비된 단품 메뉴에서 추가로 주문한 메뉴로 평소 안주로 가장 좋아하는 부위인 닭껍질부터 시작했습니다. 각종 프랜차이즈에서 한동안 닭껍질이 유행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간단한 안주로 이만한 게 있을까 싶은데요. 넘치는 스낵미와 무엇보다 아무리 먹어도 배가 차지라느니 술배를 아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다음은 어깨살입니다. 따로 피스가 메뉴판에 적혀있지 않아 1인과 한 조각씩 맛보고자 두 접시를 요청했으나 한 접시에 네 피스씩 담겨나와 살짝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진득한 비장탄 향에 취해 어느새 전투적으로 먹고 있는 스스로를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뼈에 붙은 살점을 넉넉하게 뜯고 즐기는 것도 좋았지만 두 명이서 한 접시로도 충분히 즐겼을 법했던 메뉴였습니다. 여러 부위의 야키토리 리스트 중 참치가 보여 주문해보았던 메뉴로 여러 닭구이 사이에서 독보적인 훈연 집불향과 함께 부드러우면서도 아이러니하게 개운함을 선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산미가 강했던 홀스레디쉬의 존재감 덕분에 여태껏 와사비에는 일체 손이 가질 않았으나 제가 야키토리묵에서 와사비를 듬뿍 곁들일 수 있던 유일무이한 메뉴로 추가 주문을 권장합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싶었던 비주얼에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커팅되어 나왔는데요. 개인적으로 바삭함, 기름짐, 촉촉함, 이 트리플 궁합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치킨의 최애 부위입니다. 세 번에 걸쳐 살점을 맛볼 기회 중에서 특히나 이 끝쪽에 기름을 머금고 있는 토종닭의 두툼한 껍질 부분이 포인트이며 날개죽지를 뜯는 맛까지 완벽했던 메뉴로 평소 담백한 부위를 좋아한다면 어깨살을, 기름진 고소함을 선호한다면 날개를 추천합니다. 와인의 베리네음이 매력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계속해서 주문을 멈출 수 없었고 뽀얀 빵 사이로 거칠게 그을린 단면의 쯔꾸네 산도는 안쪽으로 다진 고기 덩어리에 촉촉한 육즙이 가득합니다.
베어물 때마다 마요네즈와 유자 된장 소스가 찌꺼네 사이로 따뜻하게 짓눌리면서 스며들었고 계속해서 맛있다고만 말하게 되는데 역시나 맛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참치나 소고기가 아닌 닭의 안심을 사용한 타다키였는데요. 흐리멍텅한 비주얼과는 달리 짱짱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겉면을 감싼 김 덕분에 더욱 탄탄하게 맛볼 수 있었지만 훈연향을 다이렉트로 마주할 수 있던 참치 타다키가 개인적으로 더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 식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메뉴 덕분에 그렇게 세 번째 와인을 주문하게 되었고 이 세 번째 와인 같은 경우 가장 먼저 마셨어도 좋았겠다 싶을 만큼 매끄러운 것이 홍연에서 맛본 클라우드베이와 비슷한 뉘앙스였습니다. 셰프님께서 추천해주신 닭목살에서는 씹을수록 응축된 쫄깃함에서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었으며 다리와 날갯살을 섞은 듯한 촉촉함이 기억에 남습니다. 궁금했던 메뉴들을 거의 다 주문하고 나니 어느 정도 배가 찼고 버섯과 아스파라거스 등 채소 구이로 남은 와인을 곁들이던 와중에 감사하게도 셰프님께서 서비스 안주를 주셨는데요. 솔직히 메뉴명을 보고 주문할 생각조차 못했었던 떡구이였습니다. 비장탕과 집브레임인지 단단하게 결린 껍질과 안쪽으로 녹아드는 말랑함 그리고 듬뿍 묻힌 마요네즈의 콕 찍은 시소입이 제대로 킥 한 방을 날려줍니다. 살짝 발린 타르 소스와 기대 이상으로 즐길 수 있던 메뉴로 덕분에 남은 술잔을 더욱 달콤하게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주문했던 와인들은 뭐 하나 빠짐없이 야키토리와 매칭이 좋았으며 매일 손질하는 닭의 신선함이 그대로 전달되던 만큼 만족스러운 저녁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가격 대비 훌륭한 코스 구성과 다양한 단품 메뉴 덕분에 가장 핫한 상태의 토종닭을 맛볼 수 있는 공간으로 재방문하고 싶은 곳입니다. 다음 영상에도 다양한 리뷰가 계속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